안녕하세요. 3년차 20대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7년 된 30대 40대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9년차 60대 70대 부부입니다. 확인 누른다? 시작. 인상 깊은 추억을 두 개 선택해주세요. 되게 고민되게 하네. 그러니까. 아, 아이스 케이크 있네. 저는 빨간 내복하고 네네. 아, 공기는 많이 했지. 학교 때 공기 많이 했어? 잘했지. 잘했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TV가 집집마다 있지 않았어요. TV가 있는 집은 가장 부잣집이었고,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나 뭐 권투 중계 같은 그런 날이면은 온 동네 꼬마들 다 그 집에 모여서 한꺼번에 같이 시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를 표현할 캐릭터를 만들어 볼까요? 나는 일단 앞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내가 오늘 앞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아, 그게 이유였어? 응. 아, 우리 때는 이걸 먼저. 그렇지. 응. 월드컵의 열광을 기억하는 40대 공간.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도 이제 바람머리 해주면서. 아, 그러네. 아니, 이 그림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학교 끝나고 이제 대충 숙제하고 즐겨 찾았던 곳이 롤러스케이트장. 기억 저편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래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동갑인 남자친구랑 같이 해보니까 서로 몰랐던 추억 얘기도 많이 하게 돼서 그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해보면 결과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남편이나 저희 자녀들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 같이 해보면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감은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회상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